안녕하세요. 쇼미더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월스 오디오에서 나왔어요. 캔버스 튜너. 얘는 뭐 카니발 느낌으로 좀 되게 화려하게 만든 튜너고요. 안에 기능도 굉장히 많은 튜너예요.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25,000원. 네. 튜너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은 그런 게 가격에서도 묻어나오고요. 이거 한번 열면요. Hey, I love you가 딱 나와서 기분 좋게 하는 네, 그런 튜너입니다. 여기 월러스 스티커예요. 열면은 스티커가 있어요. 네. 뭔가 형광 스티커 느낌이고요. 여기에 피크도 하나 들어있네요. 월러스 오디오 피크. 네. 좋습니다. 저희가 튜너를 연결해놨는데 한번 파워를 키면 이렇게 됩니다. 네. 튜너로 바로 넘어가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튜너 값을 보면 제가 우선은 튜닝이 반응 속도를 한번 네, 이런 식으로 엄청 뭔가 정교한 느낌의 반응 속도예요. 그리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튜닝을 하면서 보통 튜닝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대기 모드예요. 대기 모드 화면이 지금 이 상태고요. 튜닝을 할 때는 이렇게 누르면 튜너 모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얘는요 펌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대기 모드일 때 여기에 사진도 펌웨어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USB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랑 연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랑 업다운이 있는데 메뉴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튜너 바이패스 모드 그리고 어바웃이 있어요. 어바웃은요 팩토리 리셋이 가능하고요. 뒤로 가려면 얘를 누르면 되고요. 자, 디스플레이 모드로 들어가면요. 밝기 조절. 네, 밝기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얘는 이제 각도 같은 거 정하는 거예요. 네, 각도 정하는 건데, 뭐 이건 그렇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 테마는요. 지금 제가 옐로우로 해놨는데, 그린, 블루, 바이올렛. 굉장히 여러 종류의 색깔 테마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로 지정해서 그냥 컬러 그레이딩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네, 그리고 밑에 스탠바이 스크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이 스크린의 종류를 더 가져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비지트, 여기 월러스 오디오 여기 들어가시면요. 너의 이미지를 픽처 모드로 해가지고 여기서 블러스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스크린 세이버 이거 캔버스잖아요. 캔버스 하면 아까 전에 이 줄무늬 모양이 이게 화면 보호기고요. 스크린 세이버로 가면요 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튜너 모드에서 스크린 세이버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컴퓨터의 스크린 세이버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누르면 튜닝이 튜너 모드가 나오고요. 또 하면 스크린 세이버 모드로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스크린스에서 캔버스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튜닝할 때 그리고 이거는 스크린 보호기 할 때 네, 이 정도의 뭐 이게 있고요. 그리고 튜너 모드로 들어가면요 여기 이제 튜닝 프리 여기 모드에서 뭐 니들 모드랑 스트로브 모드를 두 가지로 할 수 있고요. 튜닝 프리셋이 있고요. 그 튜닝 프리셋에는 뭐 기타 스탠다드 뭐 드롭 D 이런 게 프리셋이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포즈 그리고 피치 뭐 이거 피치 시프트 그리고 인튠 트리솔드가 있고요. 그리고 튠 어시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기타 튜닝에 맞는 상황을 고려해서 튜너 모드를 바꿔주시면 되고 이건 바이패스 모드인데요. 버퍼냐 트루 바이패스냐 아니면 모니터 모드냐 아니면 패스트루냐 이거는 이제 바이패스 바이패스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지금 튜너임에도 불구하고 이펙터 마냥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놨는데 이 튜너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맛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메뉴를 굉장히 많이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튜너의 이제 화면 보호기까지. 네, 그러면 튜너에 대한 좀 뭔가 나의 정체성, 튜너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월러스만의 또 핸드메이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높지만 그만큼 메뉴화를 시켜서 안에 들어있는 소스도 굉장히 많게 뽑아내는 그런 월러스에 또 한 번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자, 이펙터의 진심인 그런 회사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캔버스 튜너. 네, 이거 진짜 대단해. 이거는 튜너가 아니라 이펙터예요. 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